스타워즈 근황. 영어로 뭘 써놨어요?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하게끔 했다. 드디어 나는 스타워즈와 헤어진다. X망 작품들만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미래도 암울하다. 내가 좋아했던 건 만도 1, 2와 제다이 게임뿐. 필로니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. 이젠 나는 나의 어릴 적 사랑했던 프랜차이즈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며 이 버전의 스타워즈, 디즈니 스타워즈를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채 떠나고자 한다. 이거 뭐 팬메이드 아니고? 진짜요? 이게 뭐죠? 왼쪽 머리 맞았는데 왜 안 죽냐고? 아 몰라, 헬멧 썼으니까 안 죽나 보지. 반산 모르는 반산?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스타워즈 팬은 아니지만 스타워즈 팬이 아닌 저도 지금 이걸 보고 나서 마음이 착잡한데 팬들은 어떻겠습니까? 어쩔 때는 그냥 옛날 거는 옛날 거에 두는 게 맞다고 봐. 굳이 꺼내가지고 예토전생 시켜서 고르시 할 필요 없고, 그리고 새로운 IP를 도전하는 게 어떤가. 8년 전 자신이 그렸던 만화가 밈이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작가,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은? 이겨야 한다 딸깍. 아 이거 와 레전드시잖아. 내 썸네일 한 두 번인가 세 번 나갔잖아 이걸로만. 이게 현대 예술이지 뭐야. 아 근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야? 그래? 아니 이거랑 이거는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. 조카가 내 아이디로 게임 시켜줬는데 피파4 아이디 빌려줬대. 근데 티어를 꽤 높은 곳으로 올려놨대. 월드클래스 1부? 뭐 아무튼 높은 곳인가봐요. 몇 년 만에 하니까 피파가 또 재밌대 자기도. 이미 실력 다 죽어있는 상태로 게임하니까 랭크가 쑥쑥 떨어졌대. 근데 내 조카가 월클 1부로 맨날 돌려놓았대.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조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아 삼촌! 그 피파 랭게임 안 돌리면 안 돼? 귀엽네. 귀여운 게 아니라 돌리지 말라고! 엉클! 엉클 벤처럼 되고 싶어? 애가 그래도 몇 번 참았네. 참다 못해. 친구가 김밥 이렇게 썰고 어때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? 방금 썰었으면 아직 칼 들고 있을 테니까 무조건 칭찬해줘야 된대. 오메데토! 오메데토! 야 그거이네. 다 조사놨네 이거를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? 그럼 이제 너도 조사줄까? 칼 준 채로 너도 조사줘? 악덕 사장 잘 거르는 법. 안녕하세요. 공고보고 연락드립니다. 최소 6개월 생각 중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근데 느낌표에 의미가 있나요? 부탁드립니다! 했으니까. 네? 아니요.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. 느낌표의 의미는 특별히 강한 느낌을 주는 어구인데 제 느낌으로는 성격을 표현한 것 같은데 면접 문자 지원의 성격은 표현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. 알겠습니다. 예. 지원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. 성격 표현 안 하는 좋은 알바 구하세요. 야 느낌표 이거 효과가 좋은데? 이것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직장 버린 거잖아. 앞으로 느낌표 꼭 쓰세요 여러분. 그냥 느낌표 말고 빨간 느낌표 쓰세요. 빨간 느낌표. 효과 좋은 빨간 느낌표 쓰세요. 꼭 앞 뒤로 써야 돼.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 안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글을 쓰면은 확실히 이게 들어온다니까 사람 눈에. 누나가 일본에 시집가서 일본에 갔음. 어느 순간 한국 음식 만드는 걸 까먹었대요. 그리고 한국 음식 만들어줬대. 그래서 매형도 좋아하는 치즈 닭갈비랑 갈비찜, 누나가 좋아하는 묵사발묵 도토리묵은 일본에 있는데 구하기도 힘들어서 한국에서 앙금 떠서 가져갔음. 누나가 마지막에 내가 한 게 맛있다 레시피 알려달라 그래서 사실 누나는 가족이 그리워서 그 맛을 못 느끼던 거였고 울더래 누나가 타향살이 때문에. 그런 생각 들 때쯤 누나가 만든 닭갈비 가져왔는데 야발 존나 맛없는 거임. 매형 불러와서 이거 어떻게 참았냐고. 밥이 맛없으면 말을 하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. 누나가 음식을 멋도 못하는데 왜 참아주냐고 말을 해줘야 개선한다고 하니까 매형도 그 자세야. 맛같다. 누나는 그렇게 맛이 없드냐 물어보는데 아니 야발 고추장 물에 닭고기 샤브샤브 해먹어. 닭고기 샤브. 아! 어쩐지 매형이 맛있다고 밥 두 그릇에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먹은 이유가 있었다. 한국이었으면 이혼사유가 될 정도의 맛이 없었다. 일본 남자가 굉장히 착했구나.
만약에 주민이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욕을 하는데요 지금. 근데 남의 집에 저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욕 먹을만하지. 어선 더 VR이 있어? 우와 와 멋있다. 실제로 저런 기동이 되는 거야? 근데 어선 더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게임 아니에요? 저거는 뭘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저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저 장비가 되게 궁금한데? 아 재밌겠다 저거. 이건가 봐. 호타스 X? 재밌어 보인다 이런 거. 13만원? 아예 못 살 정도는 아니네. 눈 돌아가네 이거? 내가 또 이런 거 못 참는 거 알잖아 여러분. 야 씨 뭐야 이건 또 내가 처음 보는 건. 선주님 사용할 게임 있나요? 아 고맙습니다. 지금 저의 이성을 잡아주셨어요. 할 것도 없으면서 일단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가. 이런 게임 하지도 않는데 아 감사합니다. 지금 제 이성을 잡아주셨어요. 저거 와우 버전으로 나갔네요. 이거 보치 버전도 있어? 엘리게이터 킥! 빵! 퍼니시 카운터! 아 지네. 소닉 버전이네. 내거 먹지마. 야 이 새끼야. 자세가 레전드야 자세가. 내년 의정부 졸업사진 유출? 이거 진짜 하는 놈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미국 마네킹 멋있다. 뭐같이 꼭 마른 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한국 마네킹과는 달라. 아 꼭 마른 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. 여기에 마음 찍은 사람들 비만율 측정하면 유의미한 결과 나올 것 같지 않냐? 마음 찍은 사람들이 뭐야? 하트 찍은 사람들? 이 게시글에 하트를 누른 공감을 누른 사람들 비만율 측정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냐고. 뭐 이런. 아 옛날 드라마 같은 건가 봐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딱 이 순간 요 순간 사람이 마네킹으로 변해요.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특수효과임. 와우 완전 제대로 당해버렸네. 셋업을 해놓는 거야 셋업을. 이게 멜론이 내려가면서 얘를 치나봐. 멜론이 떨어지면서 얘를 치면 얘가 이렇게 뻥 날라서 여기 뻥 떨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대엄. 그래서 일부러 저기 서 있던 거였어요. 좀 혼날 때가 되긴 했어 제가. 아 내가 영상 보여줄게. 안 되겠다. 갑자기 피카츄에서 라이츄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원래는 못 올라갔던 곳을 올라가.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집을 다 바꿔야 돼. 머리가 아픕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. 이걸 올라가 원래 못 올라갔거든. 올리업이래. 올리업. 또 올라가 다쳤는데. 보여요? 제 의자거든. 본인 의자인데 제가 올라가놓고 박수치는 거 보여요? 들어가서 저기 앉아. 그리고 지가 앉는 자리니까. 딸이 아니라 아들 아니? 내 말이. 아들도 이렇진 않을 것 같아. 남자애보다 더한 것 같아 얘가. 저 의자뿐만 아니고 집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. 큰일 났어요 지금. 큰일 났어. 이 조그만 여기를 밟고 서가지고 그 위에 테이블을 만지는 거야. 때려와. 네. 어? 아 큰일 났습니다 그냥 진짜. 주님 뺨치네. 엉? 스타트릭은 딱 그냥 평작이야. 새 애들 일찍 깨우는 방법?
야, 이거 아이디어 좋네. 이거 아이디어 좋네. 녹화 한번 보여주고. 자, 이 패런팅 스킬이 보통이 아닙니다. 저녁에 당연히 자야 되니까. 근데 저녁에 새해 맞이하겠다고 안 자면 안 되잖아, 애들은. 그러니까. 남동생이 뱀파이어 맛 쿠키 계속 따라하는데 먹었다. 새끼가 뭐만 하면 목마르다고, 목마르다고 이질하는데. 중딘 잼민이가 변성기도 안 와가지고 저런 거 보면 심심 개패고 싶다. 아까도 가족 다 자는데 거실에서 물 마시면서 혼자 지우다, 지 혼자 목마르다고 이질할. 밥 처먹을, 나 목마르다가 뭔데? 목마르다고. 진짜. 아이쿠 놀래라. 야, 맛이 가능한. 아, 귀. 바다 요정말 쿠키님. 이거를 핸드폰으로 모비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땄어? 여기 원본이 있는데? 덜 봤네. 아, 뭐야, 진짜 아직 잘 안 들려가지고. 아, 귀찮아. 유후. 이게 애들 게임이라고? 애들 게임 목소리 왜 이래 이거? 야,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 이거 뭐야? 여기를 제일 많이 돌려봤어. 미치. 아, 짜증나. 목마르다고. 목마르다고. 하를 중이 재민이가 계속하는 거죠. 목마르다고. 하. 새벽에 혼자서. 목마르다고. 하. 밥 처먹을 때도 국물 뜨면서 목마르다고 이질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뭐가 목말라 당뇨냐? 이러고 와, 개새끼야 좀 닥쳐. 목마르다고. 아, 그냥 거의 뭐 가족 시트콤 수준이네. 모던 패밀리 그냥 1화 다 왔다야. 오, 오, 저기 뭐야? 오, 싱크홀이야. 뭐야 저거? 안에 물 있네요? 뭐야 여기? 뭐, 우와. 씨, 뭐야 이거? 오, 완전 이상해. 나머지는 얼음이야 옆에는? 오, 씨, 뭐야?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여기만 이렇게 쏙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. 뭐야 진짜? 어, 이상해. 어, 이상해. 어, 이상해. 어, 진짜 무슨 버그 난 것 같아. 어, 이상해. 어, 어. 대한민국 근황.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댓글 보고. 서울대 입학이랑 50만 유튜버 되기. 50만 유튜버 되기가 58로 이겼네요. 저도 50만 유튜버 되기를 누르고 싶어요. 이거는 지금 내 상태 그대로 50만 유튜버 되는 게 이게 나는 이거 좀 약간 덜 판타지인데 서울대 입학은 내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는데 내 머리 수준 그대로 서울대 가는 거면은 벅찰 것 같아. 내가 아니잖아. 공부를 잘한 버전의 나란 말이야. 그건 내가 아니야. 근데 50만 유튜버 되기는 나일 수 있거든, 지금의 나 그대로. 그래서 50만 유튜버 되기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서울대 입학은 상상이 안 돼. 오류가 안 나. 마치 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꿈속에서 막 하려다가 에러가 나는 뭐 그런 것처럼 상상이 안 된다. 전자 500만 원 미보장, 후자 100% 월 500만 원. 50만 유튜버 된다고 해서 그런 그렇진 않아요. 이게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랑 똑같아가지고요. 돈을 벌 때는 버는데 못 벌 땐 또 못 벌어. 얼굴이 중요한 이유? 예쁜 사람들은 왜 밥을 이렇게 먹냐? 다 이렇게 숟가락 받쳐서 먹냐 왜? 어따로 교육 코스가 국가에서 나오냐? 뭐냐? 저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걔 이쁜 애들만 기억에 남아서 그런 거래. 그렇구나. 나 고딩 때 알바할 때 밥 저렇게 먹었는데 다른 남 직원이 얼마나 배고프면 양손으로 먹냐 함. 야, 이거 좀 너무한다. 야, 이거는 진짜 이모셔널 데미지네요 진짜. 이쁘니까 뭘 해도 그냥 보이는 거야. 근데 못생기면은 와 씨 얼마나 배고프면 저렇게 먹냐. 드론이 좀 뜨거워서 위험하지 않을까? 버티나? 버티네. 와, 이런 거 이제 드론 아니었으면 못 찍는 건데. 우와, 이걸 볼 수 있다. 와, 야, 위험한 거 아니야? 영상을 어떻게 해서했냐?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데, 실시간으로 그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닐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정말 회수했든가.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회수 못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받은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난 거죠.
화력이라고 해야 되나 수력이라고 해야 되나. 아, 수력이 보통이 아니네요. 아, 아야토 씨는 해병대 지원을 아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아니 왜? 아 알겠어요. 예. 지금 보셨죠? 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GTW270으로 바로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전화 통화한 다음에 바로 끊었습니다. 커. 야. 사고 싶은 분들은 밑에 설명란 참고 부탁드립니다.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. 주고 온난화의 주범이다. 신 폄하하는 거야 지금? 폄하하는 거야? 여름 다 갔다고 지금. 야. 네가 함부로 오르 어? 언급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. 신성 모독이야. 너 내년에 보자. 나는 겨울에도 신이야. 난 심지어 지금도 틀고 있다고. 나처럼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열이 많이 나서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. 석기시대 벽화의 진실. 허! 와! 오! 근데 사실은 아 라스트 오리진 회의 특징. 수영복 스킨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아이디어 내봐. 알몸에 귀감 무기하고 수영복이라고 우기죠. 이병은 마스크로 슬링샷 비키니 V자 비키니를 만들고 간호사복이라고 우기죠. 저 진짜 저런 게임이야? 예. 검정 테이프로 마이크로 비키니처럼 붙여서 수영복이라고 우기죠. 올해 아니 세 명 다 올해 우수사원 돼버렸어? 아 이런 세 가지 스킨이 있다고요? 라스트 오리진에는? 야 와 당장 깔아야겠지. 와 대단하네요. 예. 굉장히 의미심장한 짤방이네요. 그러니까 아 뭐랄까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. 뼈를 때리는 그런 부모닭이 이렇게 늙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 밖에 나가지 못한 이불 밖은 위험해처럼 달걀 밖은 위험해. 왜 저격하시죠? 긁히면 안 돼! 긁히면 안 돼! 여러분! 멈춰! 긁히지 마! 여기서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여기서 긁히면 지는 거야. 하하하하 하고 넘어가야 돼. 하하하하 리버스 밀가루 탕으로. 그러네. 아, 탕후루라는 말이 좀 웃기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이건 뭐가 다른가. 좀 죽여. 쟤 좀 죽여. 나이스. 왁스를 많이 바르면 안 되겠니? 야 너무 많잖아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그 머리에 바르지마. 안돼. 머리 감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저거. 으아. 빛. 야 저 끼겠다. 야 머리털 다 빠져. 야 괜찮은 거 맞아? 나 모르겠다. 탕으로 탕으로. 탕으로 탕으로. 머리 감아 머리 감아. 야 머리카락 빠진다고 그만해.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. 큰일 납니다. 베스트 컬러링 포지션. 아니 왜 나 좀 더 보고 싶은데 다른 버전. Stay strong comrade. It will happen very soon. Here's some wise advice. If you like a girl, ask her out. Because even if she say no, the pain of seeing her happy with someone else is greater. Learn from me, please. 여기에 몇 가지 현명한 조언이 있습니다. 당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면 그녀에게 물어보세요. 사귀어보자고. 왜냐하면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그녀가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. 나에게서 배우십시오, 제발. 한번 물어는 보라 이거지.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있는 것보다 내가 물어보고 거절당하는 고통이 더 작다는 거예요. 와 이거는 좀 되게 좋은 어드바이스네. 짜이나 선수들 금 은메달 땄는데 사진 줘라. 무슨 일? 봤습니다. 이거 봤습니다. 뭐냐면 이게 이 두 선수가 번호가 6이랑 4인데 저것이 그 우리 짜이나의 그 특정 뭔지 알잖아. 10 and door 해가지고 뭐 해서 그걸 연상케 한다 해갖고 이제
사진도 지워지고 그래서 해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웨니 선수는 이후에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되고 이게 이제 네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죠. 이렇게 돼버린 거죠. 예. 어린 나이에 인터넷 접하면 안 되는 이유. 밑에 엄마가 마크 사줬다는 잼민이. 엄마가 마크 사줬어요! 실제로 잼민이인 듯하다. 벌써 DC를 하더니 싹수가 노랗다. 그 와중에 약에 대해서 댓글로 우액이라고 남긴 흔적이 있다. 들어가 보니 본문글은 삭제되어 있다. 무엇을 받고 무엇이 삭제되어 있는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. 아니 왜 그... 왜 이런 데 와가지고 그 나이에 어울리는 곳이 있는 것인데요. 진짜 뭐냐고? 글쎄요 모르겠네요 저도. 무슨 게임이야? What just happened here? 네. 브루헤더 스파이시 타코벨 디럭스. 아 전날에 불닭볶음을 먹었대 예를 들면. Show me your lightsaber look. 너의 라이트세이버를 보여줘. 미쳤다. 그래 넌 꺼져 좀 새끼야. 어? 거의 이거랑 동급인 어? 그 수준이면서 이제야 쳐 기억하네. 뭘 피해자인 척해. 어? 가스라이팅 오진해. 넌 진작에 나가리 됐었어야 돼. 뭘 잘했다고 슬픈 척해. 진짜 한 대 때리고 싶게 생겼네. 불쌍한 척 오진해 진짜. 아아 업데이트 경보 업데이트 경보. AMD와 윈도우 11이 합치면 블루 스크린이 뜬다. 이게 뭔 말이야. 윈도우 11 대규모 업데이트로 AMD 라데온 소프트웨어 손상. 라데온은 아직 쓰면 안 돼. 라데온은 아직 쓰면 안 돼. 착시를 활용한 인간의 끝없는 악이. 오. 오. 어? 나보다 작은데? 아, 예. 저 사이로 화염병을 던질 수 있구나. 어? 어, 저런 버그를 발견했어. 대박. 대박이다. 지금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. 죽어가지고 NPC가.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이포스 헤드셋 많이 사랑해주세요. 파워오브 오디오 이포스 감사합니다.